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상황을 정리하는 기사에서 한국산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된 뒷얘기를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바이든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공급하는 게 큰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량으로는 한 달에 9만 발 넘게 필요한 우크라이나 수요의 10분의 1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미국이 공급한 탄약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던 한국으로 눈을 돌려 교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교전 지역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는 걸 법으로 금지해 놓았던 겁니다. 대신 간접 지원일 경우 수용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서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아닌 미국으로 포탄이 이송되기 시작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입니다. 미 국방부하고 우리 탄약 업체 우리 업체 간에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고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그 전제 변함이 없다. 이 신문은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이송된 포탄 양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고 이 포탄이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갔는지 아니면 미국이 자신들의 무기고를 채우고 기존 재고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신문은 미국은 한국의 포탄을 받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 때문에 논란 많은 집속탄 지원도 미룰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오늘 오전 보도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키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비밀 협정에 따라 한국은 포탄을 미국으로 이송하고 있고 미국은 이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보낼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널은 한국이 지원한 포탄 크기를 155mm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우리 탄약창 세 곳에서 155mm 포탄 수십만 발이 경남 진해로 옮겨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운송장에는 이 포탄이 경남 진해에서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독일 노르덴함으로 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쟁 비축탄으로 가지고 있다 우리 군에게 넘겼던 포탄을 대여 형식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포탄이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것이라고 보도한 겁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 보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조태용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 포탄 우회 지원을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예.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은 안 하는데 지금 미국이나 폴란드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저희가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님.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우회 지원 논란이 계속될 경우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정부가 155mm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만 제공 방식은 판매가 아닌 대여, 즉 포탄을 빌려주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빌려간 포탄을 우리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우 언제든 되돌려받는다는 조건이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정해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한 미국은 자국 내 포탄 비축분이 크게 줄어들자 줄기차게 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로부터 지난해 11월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추가로 10만 발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유출된 미국의 기밀 문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탄약이 다음 달 초쯤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대놓고 들어줄 수도
무시할 수도 없던 정부가 포탄 대여라는 이례적인 방식을 통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50만 발을 빌려 비축분을 채워놓은 뒤 기존 미국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간접 지원하는 것이어서 러시아 등 관련국들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